기다리지 말고 잘하니까 왜 앉아? 나 지금 들어가고 있어. 알겠어. 금방 갈게. 야, 누른다 누른다. 눌렀어 눌렀어. 2,000원짜리 맞으시죠? 네. 제가 두 개 더 넣었어요. 정말요? 아, 지난번에 알려주신 대로 이거 만들어봤어요. 아, 만쭈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. 근데 옆구리가 다 터져버렸어요. 그게 밑에를 다 입고 뒤집으셨어요? 아, 어떻게 하셨어요? 급하게 하다 보면 밑부분이 잘 안 익을 수도 있어요. 어디 가네? 네, 팀장님. 잘 있어? 어떤... 아까 점심 예약하라고 한 거 다 했냐고. 아... 네. 했습니다. 점심. 커피는? 딴 생각 하지 말고 강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. 알지? 강. 알긴 뭘 알아. 근데 오늘 메뉴는 뭐야? 이건 누가 만드신다 그랬을까? 너 같은 빵순이들 잘 아는 사람 아닐까? 부드러운 빵에 소세지, 소세지가 너무 잘 어울려. 나중에 빵 공장에서 일해. 그럼 너 맨날 빵 먹을 수 있을걸? 그럼 제빵왕 고타쿠인가? 자꾸 뭐라는 거야. 빵 먹는데 말 걸지 마라. 말은 네가 먼저 걸었거든. 야, 고타쿠, 나 고민 있어. 고민? 갑자기? 갑자기 아니야. 저번에 봉사 시간 때문에 애들 책 읽어주는 거 갔다 왔거든? 근데 내가 생각보다 애들을 잘 보는 거 같아. 적성에 맞아. 그래서 난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야. 지난번엔 간호사가 적성에 맞는다며. 아, 이번엔 진짜야. 너 엄마한텐 말을 봤어? 아니. 야, 구세미, 너가 말해봐. 어때? 나 선생님 될 수 있을 것 같아? 중고등 선생님 준비하는 것보단. 어디 아파? 아니, 아무것도. 왜? 배 아파? 급식 취한 것 같아? 여기 아랫배가 이상하게 아파. 생리통 아니야? 너 생리해? 언제부터? 오늘 아침에? 헐, 우세미 첫 생리
우리 오늘 기념일로 정하자. 아빠 좀 하지마. 세미야, 우리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? 드디어 다같이 생리한 오늘을 난 기념을 해야겠어. 생리 축하합니다. 생리 축하합니다. 아야, 앉아봐 앉아봐. 그럼 우리 오늘 야자 끝나고 세미 생리 파티 하러 갈까? 전에 갔던 거기 카페? 좋아. 거기 허니버터 브레드 짱 맛있어. 오늘 진짜 이럴 거야? 굿쌤, 생리를 시작했다는 건 매달 이런 고통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야. 야, 내 너무 겁주지 마라. 생리를 시작했으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지. 안 그래? 우리가 축하해줄 때 감사해라. 너 이제 앞으로 생리할 때마다 우리처럼 반겨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? 없지 없어. 얘들아, 그럼 우리 매년 생리 파티 할까? 내가 매년 케이크도 만들고. 무슨 케이크 먹을래? 오, 그만해 그만해. 생리니까 생크림. 짠. 아, 또 생크림 케이크네. 야, 나 이거 하루 종일 만든 거거든. 8년째 생크림 케이크는 너무하시잖아요. 뭐 치즈케이크나 막 무지개 케이크나 안 돼? 응.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. 아니, 안 먹겠다는 건 아니고. 아, 케이크 예쁘기만 한데 또 왜 그래. 근데 세미가 늦네? 아까 전화해보니까 병원 갔다 온다고 늦는다던데? 병원? 무슨 병원? 세미 작년인가? 그날 왜 임용고시 본 날? 그때부터 이명 때문에 병원 다니잖아. 이명? 아, 이명. 그 나 긴장하면 배 아픈 것처럼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지은이 성적이요? 지은이는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봐줘도 아마 잘 따라갈 거예요. 네. 그래도 가해는 조금 더 꼼꼼. 아, 그러셨구나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에요. 네,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내일 맞지? 다들 늦지 말고 와. 케이크는 내가 가져갈게. 아, 혹시 송이님 올해도 생크림 케이크인가요? 내일 세미도 오는 거지? 생파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지. 물론 생리 파티. 당연히 가야지. 무슨 얘기고 그 재밌게? 백수현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. 어린이집? 너 엄마한테 허락받았어? 당연히 선생님 대사 간 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갔었거든. 그만 그만 웃어라 너네. 근데 공부하고 온 거야? 응.
너 요즘도 과외해? 과외도 하고 편의점 알바도 하고. 너도 되게 바쁘게 산다. 우리 나이에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좀 그렇지? 요즘 한나 회식 끝나면 너 알바하는데 안 가냐? 너네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? 아, 잘 안 오지, 나 알바하는데. 한나 바쁘잖아. 나 안 바빠. 조만간 들릴게. 야야, 가서 하소연만 할 거면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. 야, 내가 무슨 하소연을 하냐? 왔어? 너 밖에서 기다릴게. 좀만 기다려. 많이 마셨어? 그냥 조금. 원래 회식 때 잘 안 취하면서. 그러게. 그냥 요즘엔 그래. 차라리 취하고 싶고. 잔나야, 미안한데 나 오늘 봐야 할 게 좀 많아서. 어? 아, 그래. 너도 요즘 할 일이 많지? 미안, 나 먼저 일어날게. 아, 택시 타는 것만 좀 같이 기다려줄까? 아니야, 여기 택시 정류장 바로 앞인데 뭐. 얼른 가, 막차 끊기겠다. 한나야. 어? 나 아니더라도 너 힘들다고 하면 수연이나 송이가 더 잘 들어줄 것 같은데.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나 알바도 해야 되고 애들 과외도 봐줘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얼른 가라니까. 그날 보자. 안 좋아하잖아. 냄새만 좋지 싸구려빵이잖아. 나도 예전에 안 먹었거든? 근데 막상 가게 문 닫혀있으면 엄청 먹고 싶어서 오픈한 날에 꼭 사먹게 되더라. 그리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값도 싸고 맛있어. 빵순이가 어련하시겠어? 근데 자꾸 대리님이 뺏어먹는다고. 아, 한나야, 너도 오팀장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? 오팀장? 아, 안 그래도 오팀장 때문에 회사 그만두... 됐다. 이 얘기는 다음에 하자. 왜 다음에? 그냥 지금 얘기해줘. 아니야, 별 얘기 아니기도 하고. 나는 직장 안 다닌다고 뭐 무시하는 거야? 야, 무시하는 게 아니고. 아이, 우리 백수들 서러워서 하는 소리지. 그냥 오팀장 뒷담? 그냥 뒷담은 아니고 이직까지 생각했는데. 괜찮아, 이제. 그렇게 버티기 힘들면 이직을 해보지. 너 아예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. 그럼 넌 선생님 되는 거 힘들다고 쉽게 포기할 수 있어? 너도 임용고시 준비하는 거 간절한 거 아니야? 내 말은 쉽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가 너... 쉽게 얘기할까 봐 너 없을 때 말하려고 한 거야. 너 지금 너 힘든 것밖에 못 보잖아. 너 매번 찾아와서 직장 상사 얘기하고 여행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거 들어주는 게 나 힘든 거밖에 못 보는 거야? 야, 너네 왜 그래? 너 그중에 진심으로 내 얘기 들어준 적 있어? 남들 다 하는 직장 생활인데 나만 유난 떤다는 것처럼 대하잖아, 너. 야, 강한나, 그럼 넌
그 얘기하면서 내 생각 해본 적은 있어? 이 나이 먹도록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사는 거, 남들 다 하는 취업인데 아직도 고시원에 처박혀 있는 거, 공감하지도 못한 얘기 듣고 있는 거, 그게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냐고. 그게 어떤 기분일지 몰라서 매일 고민하잖아. 힘든 일 얘기하는 것도 좋은 일 얘기하는 것도 다 너 눈치 보면서 말하잖아. 오빠야, 오늘 내가 예민한가 보다. 세미야, 나 먼저 가볼게. 야, 너 세미 예민한 거 다 알면서 왜 그래? 나도 알아. 나도 아는데. 세미가 1년만 더 하면서 여행 가기로 한 거 미룬 지 벌써 4년째야. 제 마음은 오죽하겠어. 1년 더 기다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. 그때 가서 우리 좋았던 거, 힘들었던 거, 그런 거 얘기해도 안 늦어. 힘든 일 얘기하는 것도 좋은 일 얘기하는 것도 다 너 눈치 보면서 말하잖아. 세미, 내일 나 회사 끝나고 잠깐 보자. 그래, 어디서 볼까? 내가 고시원 쪽으로 갈게. 여보세요? 어디쯤이야? 아, 그 신호등 거의 다 왔네. 여보세요? 한나야. 강한나. 다시 찍자.
이 시간에 어떤 일이야? 회사는? 너 보고 싶어서. 시간 괜찮지? 그때 한나가 그랬잖아. 다들 힘든 일 있어도 숨기고 눈치 보기 바쁘다고. 그때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너 보니까 알겠다. 난 너처럼 덤덤한 게 잘 안 되던데. 백수연은 더 그렇고. 너 진짜 괜찮아? 안 괜찮으면 뭐가 달라지는데? 너 진짜 괜찮아? 아니. 나 하나도 안 괜찮아.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어?